저도 제일 처음에 실록을 검토할 적에 깜짝 놀랐어요. 대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한글 사용하지 못하겠던 왕이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가혹한 해고를 빻는다든지 사람을 젓갈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끝낼 거면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역사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전 심용환이고요. 사실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조선시대 때 왕 이야기라는 게 이게 좀 타당할까? 어찌됐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참고사항 정도로는 국왕들 이야기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여러 왕들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센 왕들, 여기서 이제 세다는 것은 가장 스캔들이 많고 가장 좀 충격적인 그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로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에요. 특별히 경쟁자도 없었고요. 누구도 그의 어떤 집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없고 반발할 수도 없는 그런 국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나쁜 폭정들은 집권 초반기 땐 거의 없어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실록을 검토할 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던 연산군이 아닌데? 연산군은 아티스트였어요. 노는 과정을 변태적으로 노는 얘기보다는 화려하게 노는 게 많아요. 연산군 되게 예쁜 옷 좋아해요. 그리고 디자인 되게 좋아해서 내시들의 옷도 혹은 이렇게 도와서 화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옷들도 되게 이쁘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시도 그렇게 잘 지었고요. 술에 탕 취해가지고 딱 탈쓰고 탁 처형과 같은 춤을 쫙 추고 시 한번 울프면 진짜 앞에 있었던 신하들이나 그 이제 기생들이 다 펑펑 울고 그랬던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그 예술적 재능은 있었고 다만 이제 여러 실록의 기록을 보면 몸에 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병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좀 이 사람의 좀 날카로운 성격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저게 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아빠와 엄마의 갈등이 좀 심각한 거죠. 어머니였던 폐비 윤 씨가 왕이 후궁을 두거나 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다가 옥체를 훼손하는 거죠. 야사에 따르면 이제 얼굴을 긁었다. 뭐 정사에는 이런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 왕의 몸에 상처를 냈던 거는 이제 사실이어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은 폐비가 되고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됐고요. 사실은 언제 엄마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를 알았느냐는 학계의 흥미한 논쟁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공식적 기록을 봤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죽었구나를 드러낸 기록을 보면 그날 주상께서 수라를 들지 않으셨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요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극을 갖고 있고 피부병을 비롯해서 굉장히 예민한 신흥 국왕과 현재 때 되게 편안하게 막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사회 바꾸고 이러면서 아주 활력 넘치던 조정이라는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힌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무서웠던 사례 그리고 야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사례는 사실 갑자사와 그때 흥분했던 모습이에요. 어머니 폐비윤 씨의 죽음을 기화로 삼아서 이제 대분노를 했던 건데 제일 먼저 화살을 향했던 건 성종과 놀아왔던 후궁들인 거죠. 그분들을 완전히 때리고 짓밟아요. 엄씨와 정씨가 난 아들들을 데려와요. 종친을 데려왔는데 이게 이봉 이양인데 밤에 푸대기 같은 걸 씌워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해놓고 몽둥이를 갖고 온 다음에 때리라고 시켜요. 한 명은 눈치를 채고 한 명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눈치를 챈 사람은 너무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울고 이제 한 명은 눈치를 못 된 사람은 이제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상 자기 어머니 이제 때려 죽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거죠. 근데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기록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찢어서 젓갈로 만들어 버렸다. 찢어서 젓갈로 만들어 버렸다. 탕가들에 버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체를 이렇게 찢거나 그러니까 이제 참수라고 하죠. 목을 내리치거나 하는 거 많이 안 해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막 고을 원님도 막 저놈을 매우 쳐라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조선에는 경국대전이라는 중앙 법전이 있고요. 형류를 다스릴 적에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하는 걸 요구했었고요. 원래 원칙은 있어요. 태장도유사라고 그래서 해로 때리는 거, 장으로 때리는 거, 유배 보내는 거, 죽이는 게 있고 실제로는 사람의 그 신체를 이렇게 찢거나 그러니까 이제 참수라고 하죠. 목을 내리치거나 하는 거 많이 안 해요.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해서 막 10대 때릴 걸 20대 때리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국왕은 법을 초월한 존재예요. 국왕이 분노하면 그 분노에 따라서
저놈은 매우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젓갈로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예외적인 거고 조선사회에서는 이건 정말 되게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형당했던 사람이 무려 96명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꺼내서 이제 처형하는 것도 20명이 넘었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나는 대상이 있으면 꺼낸 다음에 그 뼈를 다 빻아요. 다 빤 다음에 한강변 같은 데 가서 그냥 뿌려요. 더 잔혹한 거예요. 왜 더 잔혹하냐면 죽은 자의 시신을 꺼내서 죽인다는 건 죽은 사람의 사후 세계도 파괴한다는 굉장히 파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부관 능지라고 그래서 시체를 파내서 또 전신을 자르는 뭐 아휴 이때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삐가 딱 풀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국왕의 전행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양의 이제 나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신하들한테 신원패라고 그래서 목걸이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 딱 판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잘 생각해서 말해라. 그리고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김처선이라고 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자식처럼 키웠던 내시가 있어요. 근데 김처선이 보니까 이게 이 세자께서는 잘 커서 성군이 되는 걸 내가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서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의 대분노를 해서 이제 활로 쏴서 죽인 다음에 사지를 잘랐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최고는 뭐냐면 한글 사용하지 못하겠던 왕이 바로 이분이에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양반들은 한문으로 상소를 올리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한글로 벽서를 쓰는 거예요. 벽서를.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본인이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성 근처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면서 금표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민가를 헐어버려요. 이 성벽 근처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되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벽서를 막 쓰는데 한글로 막 보니까 한글 쓰지 마라. 최초 한글 사용 금지령. 흥청망청이란 말이 연산군을 통해 나왔다라는 얘기. 많이 좀 요즘에 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 이제 채홍사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여성들을 막 데려오게 되고 하면서 흥청 운평, 광희, 자기가 보기에 되게 제일 좋은 여자를 이제 흥청이라는 걸 딱 두고 두 번째 등급으로 해서 운평, 광희는 한 1,000명 두고 국왕과 이렇게 동침을 한 다음에 천과 반천과라 그래서 국왕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이제 더 대우를 받고 근데 또 하나 무슨 문제 생기냐면 나라 재정이 개판이 돼요. 사실 연산군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조선의 민간 경제가 붕괴가 되는 효과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신유공안이라고 신유년의 세금 제도를 바꿔요. 근데 그 세금 제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조세를 올리지 않고 곡물의 양을 올렸어요. 되게 약은 거예요. 조세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양반이겠죠. 나의 사치를 위해서 조세를 올려버리면 양반들이 저항할 거거든요. 곡물을 올렸다는 얘기는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되게 초라해요. 연산군이 이 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빨을 더더더더더 떨면서 올 게 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의 저항을 못하고 그냥 쫓겨나요. 그래서 결국 유배 갔다가 금세 죽죠.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신유공안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조선사회가 그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무지막지한 이야기들 계속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